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임대하신 북극성 3 임대하신 그 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아마 오늘쯤 도착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내용물을 적어놨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뭐 글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이 영상으로 바로 보면 여러분들이 더 수월할 것 같아서 그 안에 보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교재가 한권 아마 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백화점 문화센터 아니면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1년 정도 강의를 하는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총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30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교재하고 이제 이 교재하고 USB가 이제 가 있습니다. 요런 이제 USB인데 이렇게 보입니까? 요런 USB 안에 북극성 3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요 교재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 100시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싹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교재가 왜냐하면 요걸 좀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북극성 3 전문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척척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 안에 요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락키래 가지고 이제 요게 연두색인데 지금 연두색처럼 안 보이네요. 요게 이제 북극성 3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동시키는 락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락키.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반납하실 때 요걸 만약에 임대나 안할 거야. 이래가지고 요걸 반납하실 요걸 꼭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반납이 안 되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건 절대 분실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이제 요 사용, 요걸 하는데, 이제 기능이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기능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요걸 보고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안에 또 넣어 놨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원래 이제 그 350시간입니다. 총 역학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패키지 350시간 중에서 이번에 이제 100시간이 이제 들어간 거죠. 여러분한테 이제 기초 부분만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350시간 안에 내용은 도대체 뭐가 있어? 여기에 보면 이제 350시간 안에 이제 어떤 게 강의가 되어 있다는 게 여기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다음에 뭐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이가 이렇게 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약정서입니다. 이제 약정서인데 뭐 다른 거는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를 믿고 이제 그 보증금 100만 원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공부하시다가 뭐나 이거 내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뭐나 필요 없어. 해가지고 반납을 하시면 아까 락키하고 이번에 임대한 걸 저희들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임대 날짜를 계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즉시 깨끗하게 두말 없이 보내드린다는 저의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시다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언제든지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단 최소 약정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받다가 내일 반납하고 이러면 안 되고 한 달. 최소 한 달은 지나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하고 책 하고 뭐 이거 인쇄하고 그다음에 택배 보내고 뭐 저거 이게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책이 한번 이렇게 만약에 한달 쓰고 반납된 거라 그래도 저희들이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폐기되는 그거다 보니까 이제 최소 여러분들이 사용 기간은 한 달이다. 한달 이후에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반납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제가 약속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맨 밑에 이제 여러분 이제 최초 날짜, 약정 날짜, 그다음에 여러분 성함, 이제 제 사인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자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이번에 이제 내용물이 이제 뭐 어떤 거라는 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아주 다 적혀 있습니다. 요 내용물 중에서 한 개라도 빠진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뭐 빠질 리가 없겠지만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에 자세히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USB죠. 이제 USB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 어떤 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북극성삼 이제 임대용 이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적혀 있죠. 요렇게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받으시면 요게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 교재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동영상 100시간이 이제 여기에 요 중간에 생활역학 100시간 요거 공부할 수 있는 100시간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왕초보에 대해서 10시간 그리고 왕초보 탈출 뭐 또 10시간 그리고 기초 응용편 10시간 그리고 뭐 기초반 10시간 그리고 중급반 10시간 전문 응용편 10시간 그리고 1년 신수 특강 10시간 그 다음 식간론 기초반 11시간 그 다음에 소리 파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소리로만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대해서도 소리로 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살 이제 살 있죠. 뭐 역마살 도화살 무슨 살 이제 요게 총 12시간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저희들 북극성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응용을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공부하는 거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아이고 옆에 또 시끄럽네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다 요 부분은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도와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요 보면 역학 패키지 공부하는 거 저희들이 이제 350시간 패키지 있잖아요. 이제 350시간 패키지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걸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 350시간 패키지 중에서 여기에 이제 요 11번까지가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11번까지가 이제 받으신 거고 이제 그 뒤에 거 내가 공부하고 싶어 추가금 내고 사셔야 됩니다. 그 뒤에 거는 예, 근데 난 앞에 것만 해도 충분해. 요것만 하면 만족해. 그러면 그걸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350시간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강의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런 거 이제 돼 있습니다. 안에 이제 내용은 안 돼 있습니다. 이 350시간은 따로 이제 동영상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350시간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어? 이제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입문 10시간 요거는 요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왕초보 해가지고 신살까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물상론 이제 물상론 해가지고 사주를 그림으로 어떤 사주든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연산할 수 있도록 이제 설명된 강의입니다. 이 물상론이 해가지고 50시간이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또 한 권입니다. 이거 따로 책이 되어 있어요.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그림책입니다. 예, 그림책으로 해가지고 아주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주는 통변이 제일 중요하죠. 통변. 그래서 이제 통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아주 상세하게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분량입니다. 오행통변, 목화토금수에 대한 통변, 갑을 명정 무기 경신 인기에 대한 통변,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오행에 대한 그 통변들이 여기 또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주풀이 천명 여기에 해가지고 이것도 동영상이 거의 한 백 몇십 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주풀이 1번, 2번 해가지고 이제 천명 거를 싹 다 풀이놨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당면 문제, 뭐 신화와 사주 해가지고 또 당면 문제에 대해서 뭐 집 살까 말까, 땅 팔까 말까, 뭐 이번에 투자할까 말까 뭐 이런 것도 여기에 강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제 풍수,
이제 내 아파트 풍수, 뭐 커튼 색깔, 뭐 침대 방향, 뭐문 방향, 불 쓰는 자리, 물 쓰는 자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풍수가 총 50, 아니 이게 29시간 강의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교재가 따라 한 권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인상학, 이제 얼굴에 대해서 총 25시간이 강의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교재 책이 또 따로 하나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명, 이름 짓고 풀이하고 그에 관해서도 또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선, 이제 명상, 윗바사나 강의가 이제 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거의 36시간이 이제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뭐 이제 철학관 창업 넣어 해가지고 이제 또뭐 25시간 강의가 돼 있고, 이제 요게 이제 저희들이 350시간 전체 패키지, 전체 패키지입니다. 역학하고 관련된 전체 패키지 내용이고, 여러분들 그 임대는 저희들이 임대용에는 이렇게 100시간만, 이 내용 중에서 뽑아가지고 100시간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책한권 분량이죠. 그리고 나머지 전체 350시간 패키지는 책이 8권 분량입니다. 8권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런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극성 3 이제 프로그램 설치할 때는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설치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셋업을 눌리면 됩니다. 요 셋업 돼 있죠. 요거를 이렇게 눌리면 뭐 글자가 나옵니다. 나오면 뭐 지금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복구, 제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나오면 그냥 엔터키, 엔터키, 엔터키 눌리면 지가로 설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는 크게 자, 이게 이제 자, 요게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이런 거고, 요렇게 이제 북극성 3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문가용은 이제 자료를, 이 자료를 따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료 설치하는 방법,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 어려운데, 그거는 요 밑에 보면 요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월별 운세 보는 거, 체질 보는 거, 장명을 어떻게 하는 건가, 뭐 강사용 설명 요런 게싹다 설명이 다돼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제가 하나 눌려 볼게요. 자, 그럼 강사용 요 프로그램 하면 안녕하세요. 불안석의 생활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은 북극성 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을 받고 계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전체 패키지 기유나 보면 크게 비슷한 거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40번은 뭐 집도 전체에 있습니다. 여기에 꿈을 꿨는데 이제 자, 옆에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 다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에 이제 요 여러분들 요쪽에 보면 이제 강사용, 여기에 보면 요 안에 설치 프로그램, 그다음에 자료, 그다음에 사용 설명,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설명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용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 용신을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역학을 이제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용신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희들은 완전히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요게 공식표예요. 예, 공식표이기 때문에 요걸 딱 가지고 이렇게 줄만 그어버리면 바로 용신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서 용신을 안 찾으면 뭐 운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걸 되게 이제 쉽게 만들어 놨다. 그다음에 사용 방법은 요 동영상으로 다 해놨다. 요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난 컴퓨터 잘 몰라. 잘 몰라.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네이버 있죠? 네이버. 제가 옆에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간단하게 빨리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제가 보통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걸 많이 하는데, 오늘은 조금 바빠가지고 낮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팀뷰라고 치십시오. 팀뷰, 팀뷰라고 이렇게 딱 치면 영상이 이렇게 뭐가 나옵니다. 팀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 팀뷰 사이트가 있죠.
제가 가리였네. 요겁니다, 요거. 자, 요 팀뷰 사이트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홈페이지, 원격, 뭐, 액세스 및뭐 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죠. 팀뷰 요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뭐 가격 보기 가지 마십시오. 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걸 설치하면 이제 제가 다 원격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체험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게 한달 사용료가 44,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상업용도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고, 여기 보면 무료 버전 다운로드. 이제 무료 버전 다운로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무료 버전. 왜냐하면 개인 목적으로 비상업용.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거 상업용으로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상업용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무료 버전 다운로드. 요걸 꼭 하십시오. 요걸 한번 제가 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곧 이제 여기 뭐 팀뷰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나오죠? 조금 기다리면 이 팀뷰 프로그램을 어디다 설치할까? 이렇게 이제 잠깐만요. 아, 요 밑에 이제 나옵니다. 팀뷰 이제 요 밑에 지금 화면이 잘려가 안 보이는데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그럼 설치해라 해가지고 저장하면 이 팀뷰 프로그램이 여기 이제 특정 폴더에 딱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요 지금 팀뷰를 설치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팀뷰를 설치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설치하면 저도 비상업용 사용만 해당, 이제 비상업용으로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팀뷰라는 걸. 그럼 요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기아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자동으로 제가 여기 아이디 나오죠. 뭐 527421, 뭐829 해가지고 또 비밀번호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껐다 켰다 하면 계속 비밀번호는 지가 바뀝니다. 그냥 지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한테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다고 해도 제가 여러분한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왜냐면, 이제, 왜이 비밀번호가 할 때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요, 지금 껐죠? 예. 자, 다시 제가 이제 팀뷰를 켰습니다. 자, 이렇게 켜니까 또 비밀번호가 바뀌었죠? 요게, 할 때마다, 요 아이디는 그대로인데, 요거는 바뀝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요, 껐죠? 다시 제가 켰습니다. 그러면 또 비밀번호가 또 바뀌었죠? 이렇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더라도 제가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이 가르쳐 줬을 때 그때만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끄고 다시 켜버리면 비밀번호가 또 바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줘도 뭐 제가 여러분 컴퓨터를 해킹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이제 딱 그것만 들어가 가지고 이제 북극성 어떻게 설치하고 요거 탁탁탁탁 이제 제가 하면 1분이면 끝납니다. 1분 그 2분도 안 걸리고 1분이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내가 한 번도 안 해보면 어렵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제한테 요 팀뷰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고 난 뒤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물론 제가 옆에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되는데 컴퓨터 있는 자리에서는 바로 접속을 해가지고 1분이면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런 걸 우리가 생각도 못했죠. 이제 만나가지고 뭐 서로 이제 얼굴 보면서 강의하고 뭐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이제 이게 교육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 코로나는 뭐 이상한 게 와가지고 세상을 온 천지로 다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옛날에 이제 대학교 평생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데 57군데 강사를 양성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57군데를. 근데 지금은 한 군데도 안 가고 있습니다. 왜? 강의가 안 열리니까. 강의가 안 열리니까 이제 한 군데도 저희들이 못 가죠.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 뭐 부산, 서울, 대구, 마산, 울산 막 온데 오라고 해가지고 뭐한 달에 절반은 제가 이제 전국 일주를 거의 할 정도였었습니다. 막 여기저기 오라는 데 많아가지고 지금 코로나고 난 뒤부터 한 군데 1년에 한두 군데 오라고 그럽니다. 두 군데. 그래 이제
그 모든 게 다 단절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이버 세상이 이제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뭐 이거 이제 배운다고 바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이런 세상들, 또 이제 코로나 이후의 이 새로운 세상의 문명의 이기, 이제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더 친근하게, 더 자주 뵙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물건 이제 받으신 거 그거 다 펼쳐보시고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이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뭐 시작하면 제가 한 달에 한 네다섯 개만 만들려 했는데 이러다가 한 달에 한 열 개도 더 만들 것 같습니다. 자꾸만 뭐 이렇게 전달할 게 자꾸 생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